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린코스트입니다. 네, 저는 마린코스트 대표 김대철이고요. 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 이정, 아. 니가 이지영이야? 아, 이현선 매니저입니다. 아니, 자꾸 영상에서 지영이 거 출연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지영 매니저입니다. 그게 멘트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야, 그럼 네가 TV에서 유재석을 보면 네가 아, 유재석이 되는 거야? 아, 좀 이정이하고 지금 뭐 동일 개체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퓨전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야. 같이 살잖아요. 네. 같이 사니까 지금 이정 매니저하고 이현선 매니저가 같이 살다 보니까 네. 거의 부부와 같은 관계가 되고 있는 거야.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부부 맞네. 아. 자, 아무튼. 자, 오늘 저희가 리뷰해볼 제품은 뭐죠? 몰라? 오늘. 정신이 빠진 것 같은데. 뭐, 주스라고 읽나요? 뭐. 주스가 아니라 죽스. 죽스요? 네, 죽스. 네. 네, 죽스. 죽스의 여과제인데, 여과제 이름 자체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여과제예요. 아, 네. 저도. 오늘 처음 봐가지고. 아, 맞아요. 네. 이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할만해요. 왜냐면 전혀 다른 타입의 여과제거든요. 아. 우리가 여지껏 봐왔던. 그러니까 예전의 여과제들은 가장 처음에 나온 여과제들은 네. 그냥 어떤 덩어리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구멍을 이제 물이 좀 더 잘 흘러가기 위해서 구멍을 뚫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이제 덩어리가 커지면서 얘네가 하나의 막덩어리 같은 기공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형태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작은 알갱이들 서로 뭉쳐서 기공을 만든다기보다는 그 알갱이들 사이에 미세한 기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네. 그런 구조가 됐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여과제들은 딱딱했죠. 네, 맞아요. 딱딱했어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 이건 안 딱딱하지 않은 여과제인가요? 네,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가지인데 모양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박스는 똑같아요. 근데 박스에 보면은 이제 다른 사이즈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일단 라지 사이즈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니까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지에 담아져 있죠. 네. 네, 봉지에 담아져 있는 이유가 이 여과제는 젖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네. 젖어 있어서 얘네는 마르면 안 된대요. 아, 완전히 건조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건조가 되면 안 되고 말라있으면 안 되고 젖어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네. 이 젖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젖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방부제 같은 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예... 처리 과정에서 네,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주의사항인데 이게 젖어있는 이유는 이게 느낌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딱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대만 카스테라? 그러니까 탄성이 있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스펀지 같은 느낌이에요. 네, 스펀지인데 이게 뭐 스펀지하고 재질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빵 만지는 느낌이에요. 빵 카스테라. 같죠. 카스테라 같죠. 네, 네. 진짜 그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용량이 2.25L. 2.25L. 네, 그리고 이거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수처리량은 해수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담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수 기준으로 봤을 때 권장사항은 뭐 500L까지 쓸 수 있다. 아.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200에서 300L. 그 정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FS900이라면 이거 하나. 네, 그렇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모양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미디움 사이즈인데요. 미디움 사이즈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런지 많이 추가로 들어있네요. 이렇게 두 봉지에 롤 케이크가 들어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런 형태니까 이거는 거기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지수죠. 아, 그런데다 네. 이렇게 그냥 꽂아주면 네, 들어가기 네, 딱 좋은 좋을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들어있고 이제 스몰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깍두기네 깍두기. 요거는 그런 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썸프라든지 네. 내부 외면에 쓸 수 있겠지만 아마도 거리식 여과기라든지 아. 그리고 외부 여과기 같은 거 네, 그런 데 넣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네, 라지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스몰 사이즈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죽수의 4세대 4세대요? 아니 차세대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 네 예. 예. 넥스트 제너레이션 여과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 여과제를 수입하고 있는 것은 이제 테마리움이고요. 저희는 이제 테마리움으로부터 이제 물건을 받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테마리움 사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그런데 테마리움 사장님은 이제 아무래도 테마리움 쪽이 해소를 굉장히 많이 취급하고 계시니까 네. 이걸 여과제를 이걸로 바꾸고 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모든 테마리움 매장의 여과제를 이걸로 변경을 했다 라고 아. 말씀을 하시고 별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다고요. 아, 이 제품이요? 네. 매장 운영상 필요한 제품이라 수입을 한 거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졸랐죠. 좀 팝시다. 졸라가지고 이제 팔게 됐고요. 사실 여과제를 비교 테스트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과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물이 단순히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네. 물이 여기서 구조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예를 들어 여기다 물을 흘렸을 때 그냥 쭉 빠져버린다 이거보다는 물이 흘렀을 때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충분히 이 안이 젖은 다음에 네. 내려와야 돼요. 그게 이제 여과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줘. 네, 됐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여과제를 제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고 물을 준비했거든요. 물을 한번 붓고 물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물을 붓고 있는데 밑으로는 안 떨어지고 있죠. 이제 떨어지는 이제 충분히 여과제에 물이 흡수된 다음에 떨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 양은 이 정도 빠지고요. 제가 한번 짜볼게요. 어느 정도 물이 안에 들어있는지.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는 모습 확인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일정 시간 동안은 물이 안 내려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이 충분히 들어가면 물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스탑. 그랬을 때 이만큼 물을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과제 한번 죽수 여과제에 물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확인도 해봤고 사내 느낌이 괜찮죠? 네. 네. 네 뭐 딱 새로 만져보는 거긴 한데 이게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요. 약간 좀 이거 아까 말씀하신 거 빵 얘기하시니까 빵도 땡기는데요. 빵 먹고 싶다. 오늘 점심 빵으로 때울까요? 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그래, 이거 이제 저희가 이 여과제의 특성은 알겠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가장 받는 게 뭘까? 실제 수도를 사용했을 때. 썸프에 넣게 되면은 네. 제약된 공간에다가 이제 기존에는 딱딱한 여과제들을 넣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블럭형이면 좀 사이즈가 안 맞을 때는 잘라서 넣거나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요거는 살짝 압축이 돼도 그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예. 일단은 그 부분도 효과가 그 부분도 장점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부스러지지 않는 거. 아. 그 여과제 쓰시다가 보면 네. 이제 부스러지는 여과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썸프에 이제 찌꺼기가 좀 떨어지면 좀 오랜 시간 지났을 때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데 네. 이건 이제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장점이고 네. 쉽게 또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네, 자르기도 네, 그냥 칼로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원형을 유지하지 않아도 그냥 모양에 맞게 예를 들어 이런 요 정도가 까여야 된다. 그럼 그냥 칼로 잘라버리시면 돼요. 잘라버리시고 거기다 넣으시고 남은 건 다른 데 두시면 되는 네. 그런 좀 융통성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죽수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여과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일단 저희도 이 여과제를 이미 추경을 해놨어요. 그래서 추경된 상태로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새 제품으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마린포스트 매장이나 저희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방송 이후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무리 해봐요. 마무리야? 어. 이지영 씨. 아,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내가 요즘에 구독과 좋아요 얘기를 안 해요. 아, 왜 안 하냐면 이미 구독하실 분들 다 하실 거라고 그래서 아니 이미 하신 분들한테 네. 아 계속 구독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같은 소리 또 들으시면 귀 아프실 것 같아서 네, 이미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미 해주실 분들 다 해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죽수의 4세대 여과제에 대한 마린코스 리뷰 마치겠고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전 세계적으로 힘든데도 이렇게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능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취미하는 거에 큰 재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또 새로운 제품과 함께 보다 즐거운 해수 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